여기는 10월 22일 만다라 정원입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산에는 이렇게 낙엽이 지고 단풍이 무르익었는데 이쪽은 봄입니다. 아직도 꽃이 만발하고요. 벌과 나비들이 한참 날아다니고 있습니다. 잘 보시면요. 요 사이사이에 블루베리가 있고 케일이 보이고 저쪽에 사과, 복숭아, 배나무도 있고요. 그렇습니다. 서로 상생공존하고 있는 어떻게 보시면 이게 정원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잘 보면 밭입니다. 텃밭입니다. 지금 방금 저쪽에서 지금 양파 심고 있고요. 10월 달이니까 양파 심고 있고, 그 양파 뒤에 시금치 파종 준비하고 있고, 그다음에 당근 이런 것들 겨울에 추가로 지금 마늘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. 저 뒤에 깨들 있죠? 깨는 원래 당초 저쪽에 심은 이유는 요 일대 주변에 고라니가 오지 말도록 깨들을 좀 심었었고요. 저 대추나무도 좀 끝에 보입니다. 아주 다 싱싱하죠. 문제는 가운데 있는 사과. 지금 아직도 지금 잎들이 파랗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올해 3월, 4월 초에 심었는데 농약 한 번도 안 줬고요. 거름, 비료, 뭐 제초도 안 했고요. 이런 거 하나도 주지 않았던 그야말로 자연 그대로의 퍼머컬처 만다라 정원입니다. 다 주변의 잡초들은 이미 시들어서 가을을 알리고 있습니다. 저기 다 과수 나무들 보이시죠? 서로 오무 농법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생하면서 아직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모습 담아봤습니다.